대한민국 중심 채널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의 부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럼 역사에 남는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고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이 과거의 사례 속에서 오늘의 시사점을 오늘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솔직히 이분처럼 정말 재미있고 박학다식한 분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맞아요. 거의 인정. 모든 것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저자인 썬킴 사이버 한국 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께서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 이 공영방송 KBS를 대표해가지고 정론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동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약간 눈물 글썽거리는 것 같은데? 이 꾸밈 없는 이 정론. 약 보통 게스트를 소개하실 때부터 가식적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런 정론 정말 감동했습니다. 네. 참 언론인이니까. 맞습니다. 제 소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 씨도 오늘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경제쇼 네. 플러스의 거침없는 질문 요정. 아, 요정. 요정. 아, 좋습니다. 날개 어디다 두고 오셨나 그런데. 안 그러면. 보이세요? 이쪽 날개. 자,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자, 두 분 네. 요즘 뭐 그 유튜브 채널 하나 뭐 하고 계시잖아요. KBS를 대표하는 유튜브가 되었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네, 맞습니다. 저와 썬킴님과 또 전민기 씨, 빅데이터 전문가 계시거든요. 예, 예. 최강 어벤져스가 모여가지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KBS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녀석들인데 여성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전 약간 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선 넘지 마시고. 네. 아니 그게 왜냐하면 그 약간 그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네. 독수리 오형제도 네. 일단 다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 참새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오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오남매인데 그럼? 셋대 오남매로 바꿔야 돼요. 셋대 오남매. 셋대 오남매. 아, 그것도 어떻게 하실까 또. 아, 방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희 거침없는 녀석들 시사 이야기, 네. 재미있는 이야기 쉽게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자, 그 거침없는 녀석들도 많이 봐주시고 네. 오늘 일단 그 과거의 부. 뭐 과거는 현재 거울이라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모았는지 그러면 그걸 좀 봐서 좀 반추해서 현재는 어떻게 그럼 그 어떻게 부를 모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오늘 썬킴 교수께서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알았으면 저는 벌써 종부세를 내고 있겠죠. 슬프네, 슬퍼. 여기서 또 내세요 우리 은혜 씨는. 내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홍 기자님은 낼 것이 내실 것 같아요. 그,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네. 자 먼저 우리 역사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떠오를 만한 부자 누가 좀 있을까요? 부자? 아, 제드래곤이 있죠, 제드래곤. 아, 지드래곤. 지드래곤 말고. 아니, 지금 말고 과거에. 딱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재용 씨가 연기를 했던 드라마 네. 상도에서 네. 임상옥. 상도 기억나시죠? 상도 있지, 상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MBC 그... 드라마였는데 그거? 네? MBC 드라마였어 그거. 아, KBS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양반 이하에 네. 그 일단 뭐 우리 중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네. 얼만큼 재산을 축적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간접적인 기록에 의해서 저 사람이 얼만큼 돈이 있었나라고 추론을 할 뿐인데 네. 거상 임상옥 같은 경우에는 인삼 조선 홍삼을 조선 말기에 청나라에 팔아서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정확하게 얼만큼의 재산이 있었나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 그 당시 이제 임상옥의 재산을 관리하던 회계사만 70명이 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 정부가 네. 항상 비축하고 있던 은이 40만 냥 정도래요. 예. 40만 냥이었는데 임상옥이 매달 매년 세금으로 내는 세금만 4만 냥에 달했다. 엄청 돈이 많았던 거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부자라는 인증이네요. 뭐 국민의 의무니까. 아, 네. 4대 의무죠. 제가 기억하는 부자는 이만희 씨.
문선명 씨 이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조선시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문선명. 전 조선시대는 몰라. 요정 맞아요. 그런데 집에 족보 없으세요? 조선시대 누가 부자였죠? 좌충우돌인데. 아 죄송합니다. 오늘 컨셉 그쪽으로 잡으셨네. 아 진짜. 아, 머리는 아름다우신데 오늘. 네. 네네. 자 그러면 임상옥 씨가 네. 그 상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홍삼을 팔긴 팔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 홍삼 판 사람이 임상옥만 있는 건 아니었을 테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임상옥 그 전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말빨. 말빨이고 두 번째는 타이밍. 아무리 자기가 돈 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떨어지면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말빨과 타이밍. 일단 그 말빨을 봤을 때는 뭐냐면 네. 임상옥이 일단 아버지가 역관 출신이었거든요. 역관이 뭐예요? 그 통역. 그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통역이었는데 사업을 좀 하신다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돈 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의주에 있던 그 역관 집안이었거든요. 지금 신의주. 네. 순대로 유명하죠. 네. 신의주에 있다가 네. 아, 일단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한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양으로 와요. 그 당시 한양에서 제일 좀 방귀 좀 낀다고 하던 그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이조 판사를 지냈던 박종경 대감이었는데 어떻게 저 박종경 대감한테 내가 줄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마침이라고 해도 되나? 마침 부친상을 당하신 거예요. 박종경 대감이. 아, 네. 가자. 이때를 이용을 해서 내가 그 선을 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주금을 받았겠죠. 장례식이니까. 네. 뭐 얼마. 그러니까 한양시대에는 모든 그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은 다 줄 서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부의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네. 부의금을 냈군요. 있죠. 네, 그렇죠. 오, 네. 어느 정도 금액을 내지 않는 이상은 뭐 신경도 뭐 안 쓰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내가 박종경 대감과 줄을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연기 나온다. 마지막 승부수야. 빠밤빰빰빰빰빰. 아유, 네. 아, 예. 네. 백지 수표를 딱 끊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백지 수표 있어요. 백지 수표를 딱 끊어가지고 부유금으로 딱 내고 나온 거예요. 아무거나 적고 그거로 쓰시라. 돈은 없었어요. 백지 수표를 딱 끊어준 거야. 네. 분명히 연락이 올 거야.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정말 박종경 대감이 이거 백지 수표 끊은 자가 누군가 한번 좀 보고 싶네.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네. 해서 이제 그 임상옥 씨가 온 거죠. 네. 자네가 그랬나? 대감 아님 그렇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백지 수표를 끊었나? 저는 장사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내가 그러면 너한테 질문을 좀 하겠다. 네. 숭례문 지금 남대문 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그 문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통과하는 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이고 누가 나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인가? 몇 대 몇인가? 이렇게 물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윤혜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하지 그럼? 몇 퍼센트가 나한테 해가 되고 몇 퍼센트가 이득이 되나? 50%가 해가 되고 50%가 득이 되죠. 이러면 장사를 못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난 안 되겠구나. 기자님 그냥 뭐 알 수가 없으니까 90%가 이득이 되고 10%만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도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못 하죠. 어떻게 그 못 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옥이다 이런 말해요. 대감마님 그래 말해 보거라. 몇 명이 이득이 되고 몇 명이 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숭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합니다. 뻔한 대답이잖아요. 네. 그래서 웃겨가지고 박정경 대감이 그러면 너는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 해가 되는 사람인가 대답하거라. 그랬더니 정말 걸작인 대답을 해요. 뭐죠? 저는 이득도 아니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감님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뭐야? 이거에 넘어갔다는 거야, 그 대감이? 에이. 많이 외로웠나 보네. 아, 난 안 넘어가. 아니, 마음까지 그쪽으로 보시면 안 돼. 아, 외로웠네, 마음. 외로웠어. 진짜 외로웠네. 그거에 뿅 간 거야, 대감이? 내 마음을 얻겠다고? 그래, 내 마음을 얻은 다음에 뭘 하고 싶나? 딱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봐라. 네.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인삼은 아무나 중국과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허락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전매품이었거든요. 청나라와 인삼, 특히 홍삼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제게 주십시오. 그거면 되겠나?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그 독점 판매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얻는데요, 대감은? 대감은 뭘 얻어요? 그 판매권을 주면은 이 대감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얻은 거지.
그리고 백지수표도 얻었잖아. 나중에 어쨌든 그 인삼에서 그 팔면 그 이득을 나중에 그 이제 그 나중에 얘기인데 네. 임상옥이 그 중국과 홍삼 거래를 하면서 많은 금액의 커미션을 떼줬다고 해요. 그렇겠지. 두 번째는 네. 뭐냐면 타이밍인데 네. 왜 그러면 조선 홍삼의 수요가 청나라에서 폭발했을까? 네. 오, 그러네요. 이거는 그 당시에 상도도 그렇고 드라마 소설에서 안 다뤘어요. 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홍삼 수요가 폭발을 했고 네. 그것 때문에 떼돈을 번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썬킴 독점입니까? 아, 왜 저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독. 단독. 홍사훈 기자님 경제쇼 독점. 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독점. 플러스. 네네, 독점입니다. 아, 네. 공개라는 건데 네. 아편전쟁과 관련했어요. 아편을 하고 싶은데 인삼이랑 홍삼을 먹어야 아편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빙고. 아편이 뭐야? 마약 같은 건가? 아, 그렇지. 마약. 아, 마약. 궁금합니다. 네. 아편을 많이 하고 싶으면 인삼을 먹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건강해지고 싶었나? 더 증진되나 막 이게. 이게 약간 그 좀 그 스토리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 영국 산업혁명과 산업혁명에 따른 그 면직물 수출 그리고 또 홍차의 중국 홍차 우리가 이제 그 우롱차라고 하는 홍차의 영국 수출과 거기에 따르는 국제 거래 대금인 영국 은이 또 청나라로 들어가는 복잡한 그렇지.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네. 일단은 영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상행위를 했어요. 아편을 팔아넘겼죠. 아편을 판 거예요. 청나라에서. 예. 예. 청나라 갖다 팔아 놓은 건데 네. 아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10g을 했다. 그럼 내일 똑같은 그런 그 중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g을 하고 30g을 하고 이렇게 늘려야 돼요. 네. 이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네. 그 당시가 그 도광제 황제 때였거든요. 중국이. 황제도 아편 중독이 됐을 정도로 전 중국 청나라가 다 아편 중독이 됐던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렇네요. 청나라 때군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런 그 멘탈이면은 아 내가 빨리 그 아편을 끊고 그렇죠. 새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청나라 분위기가 힘을 더 내서 아편 더 하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그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 조선 홍삼, 네. 조선 홍삼이 이 에너지를 푹 올려주는 최고의 자양 강장제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조선 홍삼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 마침 임상옥이 조선 홍삼의 그 독점 판매권을 따버렸네.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타이밍이. 타이밍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또 임상옥이 배포도 또 그 이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네. 배포도 굉장히 강했다고 그러던데. 약간 정말이? 홍 기자님 같이요 이렇게. 예. 뭐였냐면 당시 그 조선 그 홍삼 그 판매하는 사람들은 네. 일정 기간 동안 중국 가서 판 다음에 전매품이기 때문에 네. 다시 조선에 돌아와 가지고 판 금액의 일정은 세금으로 조선 조정에 냈었어야 돼요. 뭐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요걸 또 청나라 분들이 또 파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제 임상옥 등등등 이제 이 홍삼을 들고 출발을 했어요. 베이징 네. 연경에 도착을 해 가지고 네. 자, 조선 홍삼 왔습니다. 홍삼 사세요. 라이라이. 그럼 사야 되는데 네. 이 청나라 그 상인들 연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덩이샤. 조금 뭐, 네? 깎아줘. 아니 중국말로 좀 기다려봐라. 네. 좀 기다려봐. 그렇지. 어차피 저 인간들 앞으로 15일 후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팔든 안 팔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조선으로. 그때쯤 되면 한 14일 정도 되면은 떠리로 나올 것이다. 어차피 팔아야 될 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헐값을 사자.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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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예요. 임상옥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네요. 딱 14일째 되는 날. 네. 중국 상인들이 왔어요. 어차피 당신 내일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썩어. 헐값에 파시오. 하오! 그랬더니 그 딱 하루만 더 기다리자고 15일 날 돌아가는 날에 불 붙이라고. 인삼을 다 태우라고. 너희들한테 헐값에 넘길 바에는 나 다 태우겠다. 치킨 게임이네. 치킨 게임 진짜 치킨 게임이요. 치킨. 진짜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니까 당장 지금 홍삼이 필요한 어떻게 중국 상인들은 눈이 뒤집힌 거야. 그렇죠. 막 불 끄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하는 거냐고 지금 더 부으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타버린 홍삼을 사는 거야? 10배 넘는 가격으로 사갔다. 우와. 그 배포의 왕이죠, 솔직히. 진짜 배포가 중요하네요, 나. 진짜.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임상옥이 그런 방법으로 어쨌든 그런 배포, 타이밍, 그 말빨 이런 걸로 이제 거상이 돼버렸군요.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고 그 상거래 그런 문화 형태 때문에 또 다르게 돈을 버신 분들이 계세요. 연태 좋아하시죠? 연태가 뭐예요? 고량주? 그 고량주가 있는 그 연태 옌타이라는 거. 예. 안 마셔? 네, 저는 모릅니다. 술 싫어하세요? 전 술을 모릅니다. 아, 네. 사나이의 술이지 연태는. 아, 연태, 그럼요, 연태. 연태네. 고량주 같은 건가요? 연태 고량주. 아, 고량주. 독한 술. 독한 술. 아. 네. 연태 지방에 있던 요리사들이 요 홍삼 거래, 아편 전쟁 이것 때문에 또 떼돈을 벌었어요. 연태가 지방 이름, 지역 이름이에요? 중국의 중국, 지방. 아. 산동 반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연태라고. 네. 어떻게 떼돈을 벌었냐면. 네. 조선 인삼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당시에요. 예. 비쌌겠지요. 수입품이니까. 그러니까 있는 청나라 뭐 돈 좀 있으신 분들만 사 먹었던 거예요 홍삼을. 네. 그랬더니 아편 중독이 돼 있던 다른 약간 그 평민들은 홍삼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어떻게 또 소문이 돌았냐면 대체품을 찾자. 홍삼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거 없을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해삼을 먹자. 해삼. 똑같이 바다 해자에 삼삼자예요. 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중국 전국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그 해삼은 봉래, 펑라이라고 지금의 연태거든요. 네. 거기서 잡힌 산동 반도산 그 해삼이 가장 퀄리티가 좋았대요. 네. 이걸 갖다 팔자고 그 연태 지방에 있던 상인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횟집에 가면은 네. 해산 좀 썰어주잖아요. 네. 근데 뭐 얘기 좀 하다가 소주 한 병 정도 먹고 난 다음에 딱 그 해산 보면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아, 그래요? 탱탱하던 애들이 오. 횟집도 안 가는가 봐. 네. 회식 좀 하시죠. 우리. 하고 싶어요. 진짜 코로나 좀 사라지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 싱싱하게 연태지방 그 바닷가거든요. 거기서 잡은 해삼이라고 하더라도 북경 같은 내륙지방으로 이제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다가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연태지방에 있던 그 요리사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것만 베이징으로 가져가도 대박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배달시킬 방법이 없냐. 아 없냐 혹시 없냐. 혹시 말려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깐 하이샨 건해삼으로 만드는데 지금 중국집도 다 건해삼이에요. 그래요? 물 부어서 불려. 불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짜장 중국집에서 잘 알아 그거. 아 해삼도 넣었어요 짜장면에다가? 아, 그 요리에 요리 짜장면에 안 들어가고 요리에. 요리에 요리에. 사과드립니다. 말린 그래서, 거를. 그러니까 말린 건해삼 깐 하이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릴까?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식용소다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저기 그 이 양잿물 말고 그냥 잿물이라고 하는 식용소다에 이 해삼을 넣었다가 빼서 말리니까 네. 전혀 퀄리티의 그 변화가 없이 그대로 마르는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해서 갖다 팔자. 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국 연태에 가면은 한 집 건너 우리 김밥집 같이 한 집 건너 건해삼 까나이션 집이에요. 네. 아. 여기서 또 약간 파생이 되겠는데 왜 그러면 중국 연태 지방에 있는 그 요리사들이 떼돈을 벌었냐? 네. 건해삼을 말리고 남은 식용소다가 있잖아요. 네. 이 식용소다에 밀가루를 넣고 거기에 반죽을 해보니까 네? 어마무시하게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예요. 대단하다. 사람들. 머리가 정말 비상하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맞아. 우리 수타면이라는 게 물론 저기 중국 그 감숙성 란저우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요리가 맞긴 맞지만 수타면이 네. 우리가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탕탕탕 쳐가지고 뭐 네 가닥, 여덟 가닥, 여섯 가닥 이렇게 네. 만드는 이 수타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산동성 연태 지방에서 나온 요리 방법이거든요. 네. 맞아, 맞아. 맞죠. 네.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건해삼 말리고 남은 식용소다를 가지고 반죽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끊어지지 않고 탕탕탕 치는 거죠. 이게. 질겨지지. 네. 네. 우와, 그걸 밀가루에다 넣을 생각을 했다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 식용소다 가지고 밀가루를 반죽하면은
두 가지 그 일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네. 천하는 하나는 탄력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요. 네 가닥, 여덟 가닥, 열여섯 가닥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색깔이 노래져요. 중국집 가셔가지고 네. 짬뽕이나 짜장면 비비기 전에 그 면을 보시면 네. 면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노랗지. 그 노란 게 그 식용소다 때문에. 아직도 그럼 그 방법으로 계속 쓰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거는 제가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네. 저희 어머니가 중국집 했잖아요, 짜장면집. 네.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지금 아시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때 주방에 들어가 보면은 네. 이 그때는 다 수타면이었잖아요. 어, 그렇죠. 지금 다 기계로 하지만은 수타를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라면 아저씨라고 하거든. 라면 아저씨가 손에 보면 맨날 무슨 냉면 그릇 같은데 옆에 물 같은 거 두고 그걸 계속 만지면서, 발라. 만지면서 해. 밀가루에. 아, 그래서 아 형님 그게 뭔데 자꾸 그 발라요 그랬더니 이게 그 가성소다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서 팁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네. 이거 정말 유용한 겁니다. 짜장면 먹을 때 네. 식초 많이 먹으라는 거야. 왜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단무지랑 양파에서 식초 잔뜩 넣어서 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아, 그래? 팁 하나 오늘 배우네. 소화가 잘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알칼리성을 많이 먹으면 그게 몸에 좋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식초 단무지에 많이 쳐서 같이 먹어야만이 이게 그 가성소도 알칼리성이 중화가 된다 이거죠. 아, 짜장면은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정말 생활경제네 이게요. 어, 그래요? 그게 연태에서 그러니까 유래된 거구만요. 나는 그건 그러니까,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연태 예전에는 이름은 이제 복라이, 펑라이였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임오군란 1882년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들이 예. 그 재물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선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우리 저기 조선으로 들어온 그 청군의 대부분이 다 산동반도 출신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산동반도에서 같이 일하던 뭐 상인들, 네. 요리사들 같이 들어왔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물포에서 정착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짜장면인 거예요. 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래서 아까 이제 중국 연태지방 그 사람들도 굉장히 거부가 그럼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복내회관이라고 중국 가면은 이제 그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요? 약 뭐랄까 그 상공회의소 같이.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약간 카르텔이 형성한 거예요 이제. 해삼으로요? 해삼 플러스 이런 요리 가지고. 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봉 그러니까 연태 지방에 있는 요리사들이 베이징까지 진출을 해요. 우리가 직접 배달하겠다 건해삼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연태 지방에서 먹던 여러 가지 요리 방법 중에서 총이라고 해서 총. 대파. 네. 대파를 어떻게 찍어 먹었냐면 면장을 발효해서 만든 총장이라는 걸 찍어 먹었어요. 네. 파총자에 총장이 한국 들어와서 발음이 춘장이 된 거예요. 아 춘장. 검정색. 그래서 이 춘장, 총장이라고 하는데 검정색 그, 네. 그 대파 찍어 먹는 거. 네. 이거가 베이징에 들어가 가지고 베이징 음식과 궁합이 딱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베이징 덕 있잖아요. 네. 오, 북경 오리. 북경 오리 먹을 때 대파랑 총장 같이 싸 먹잖아요. 어, 그렇지. 그때 만들어진 거라니까 이게. 어, 북경 오리 먹고 싶다. 사줘요, 그럼. 우리 기자님. 그러면은 네. 기자님. 하여튼 우리 그 연말에 네. 백킹 덕에 연태주. 예! 와! 이거 홍사훈. 역시 이거 방송에서 공약하신 거예요? 아니 KBS 정규직은 다릅니다. KBS 사훈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아이고 참 이거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네 오늘. 저는 조선시대하고 빨리 그 유대인 그 사람들 진짜 궁금해요. 유대인 그 사람들도 아시는 아 유대인 거? 넘어가기 전에 방금 연결됐는데 네. 바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중국 청나라 말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영국에서 왕창 중국 이 홍차를 사갔잖아요. 예. 네. 그 사간 그치.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커피 때문에 그래요. 왜요? 커피랑 경쟁하려고? 아니요. 커피가 일단은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 대륙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국에도 당연히 들어갔겠죠. 네. 그 영국에 들어가 가지고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런던 시내에만 그 17세기에 3,000개가 넘는 커피 하우스가 생겼어요. 예. 커피 마시고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버 크롬웰이 말이야 걔가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걔 나빠게 아니 뭐 그냥 여자 얘기나 했겠지 어제 만난 여자 무슨 올리버 아, 그것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커피 하우스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이런 문화가 생겼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영국 커피 하우스에 여자가 못 들어갔어요. 진짜요? 여기도 성체벌이 있었던 거야? 커피 하우스만 왜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정치 토론하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영국에 있던 그 귀부인들이 네. 알았다고 남자들끼리 커피하우스에서 잘들 노시라고. 그럼 우리는 뭐하냐? 아. 마침 그때 배 타고 들어온 중국 복건성에 무이산에서 났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롱차가 들어왔어요. 도자기와 함께. 에. 멋있어 보이잖아. 아, 그치, 그치. 영국 런던에 그 우중충하고 비 오는 날 거기에 이 상큼한 우롱차 한 잔. 너희들은 남자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칙칙하게 커피 드세요. 우리는 이 홍차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했나? 우리는 이 차 마시겠다. 예쁜 차잖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귀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프터눈 티와 플레저 타임, 플레저 가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남자들도 마셔보니까 커피보다 괜찮거든. 커피를 안 마시고 이제 홍차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차이나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차이나가 대문자로 C로 쓰면은 중국이지만 소문자로 쓰면 도자기란 말이에요. 본 차이나. 아, 그래요? 본 차이나가. 맞아. 그 본이 뼈. 그러니까. 소뼈를 집어넣는. 갈아넣는 차이나라고. 근데 차이나가 그 중국 차이나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소뼈를 갈아넣어서 만든 도자기라고 해서 본 차이나예요 이게. 진짜 상식들이 풍부하시네.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이 커피하우스가 이제 그 지는 해잖아요. 커피하우스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이제 홍차가 뜨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홍차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국제 거래 대금이 은인데 영국에서 이제 있던 은들이 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 중국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는 영국과 세계와 서구 열강들과 거래할 필요가 없다. 지대물박이라고 해가지고 지대물박. 땅은 넓고 물건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그 1700년도 후반기에 그 조지 맥카튼이라고 네. 폴 맥카튼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네. 조지 맥카튼이라고 영국 왕의 특사가 걸륭제를 만나요. 베이징에 와가지고 예. 폐하! 그것 때문에 또 얘기가 많았어. 그 중국식 청나라 만주식 그 인사법은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쿵쿵쿵쿵 이마 찍는 거거든요. 309고도. 그렇죠. 네. 그거 하라고 했더니 네. 조지 맥카트니가 할 수가 없다고. 네. 그 대신 우리가 내 왕한테 하는 그런 그 예법인 한쪽 무릎만 꿇겠다. 그래서 뒤를 봐요. 한쪽 무릎 딱 꿇고 조지 맥카트니가 걸룡지한테 배하, sir. sir. 영어로 했겠죠. 네. 우리 영국에서 갖고 온 물건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수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보더니 딱 걸룡제가 이런 말해요. 이런 장난감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지 맥카트니가 뭘 제시했냐면 면직물 보십시오. 우리 퀄리티를 영국은 최근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이런 고퀄리티 면직물을 굉장히 싼 가격에 중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 한번 만져보세요. 매끈매끈하죠. 딱 만져보니까 너무 좋지. 일단 걸룡제가 얘기해요. 단가가 얼마냐. 어. 예를 들어서 이게요. 지금 엄청난 우리 산업혁명의 기술의 총화인 방직기, 방적기로 찍어낸 이 면직물, Made in UK, 5달러만 내십시오. 그랬더니 걸룡제가 웃어요. 우리 중국산 면직물 가져오라 해. 어떡해. 이거 얼마냐? 1달러인데요. 이게요. 아무리 산업혁명이고, 조지 맥카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업혁명의 그 총화인 방직기 방적기로 찍어내가지고 이런 단가를 맞추는데 중국은 어떻게 저거를 1달러로 맞추냐. 그치. 인해 전술이에요. 인해 전술. 그 당시 청나라의 인구가 한 2억 정도로 봤는데 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인 방직기로 찍어내도 2억의 수공업, 간의 수공업 찍어내는 건 감당할 수가 없구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 그렇구나. 지금의 중국과 다르지 않았나요? 과거의 중국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는. 머리로 인구로 찍어내는 거. 그래서 걸룡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저기 서구 열강들과 거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항구들 다 막아버리고 저 밑에 있는 그 광저우 그 홍콩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광저우 하나 항구만 열어놓은 다음에 거기로만 무역을 하도록 허락하겠다. 해요. 네. 그리고 광저우 들어와서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인들이 만든 그 이 중간 거래 업자를 통해서 간접 무역을 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때까지는 홍콩도 중국 땅이었어요? 홍콩은 나중이에요. 홍콩은 아편 전쟁 이후에 그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1842년에 이제 난징 조약이 체결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로 삼아요. 홍콩이 섬인 걸 아시죠?
그래요? 또 배가 많이 떠다니더라고요. 아, 네. 홍콩은 섬이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칠사추 이런 건 위에는 구룡반도에 있는 거거든요. 홍콩 섬이 그 당시에는 사람보다 갈매기가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이거 달라고 땅대로 너무 많이 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 돌아가서 네. 돌아가서 이 광저우에 13개의 양행을 딱 만드는 다음에 양행이 뭐예요? 무역회사 종합상사 네. 여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라라고 시켜요. 13개의 양행 종합무역상사가 생기는데 네. 중국인들이 만든 거죠. 그중에서 가장 재력이 셌던 곳이 이화양행이었고 이화양행의 주인이 오병감이란 사람이었어요. 오씨였네. 또 갖다 붙인다. 네. 아, 그러니까요. 빨리 너무 할아버지 할아버지네. 중국인이셨어요?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오병감 씨가. 오병감 씨가 어마무시하게 중개무역으로 코미션을 돈을 번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01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네. 지난 인류 역사 천년 동안에 천년 동안에 가장 인류의 역사에 네. 영향을 미쳤던 50인의 부자들을 뽑았어요. 네. 그 중에 중국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징기스칸이랑 오병감 두 명이. 아 오병감이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지금 천년 동안이면 대단하네요. 진짜. 그쪽 족보에 들어가신 분들. 엄청난 부를 이뤘군요. 얼마나 은을 많이 모았으면은 네. 그 지금 그 광저우 앞을 흐르는 게 주강이거든요. 강 이름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패키지로 광저우 여행 가시면은 네. 중국인 가이드가 이런 말 할 거예요. 정말 햇빛 눈이 부신 날에 가면은 주강 앞바다가 반짝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 가이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저기 지금 주강 앞바다가 반짝반짝 빛나죠? 네. 네. 저게 왜 빛났냐면요. 한때는 오병감의 은창고에 화재가 나가지고 네. 은이 다 녹아서 지금 주강 앞바다에 깔려 있답니다. 아.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지금 반짝반짝 빛나요. 쎄다 쎄. 그 50인 중에 1위는 누구였어요? 워렌 버핏? 네? 이 사람이었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천년 동안 가장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 뽑았댔잖아요. 네. 1위가 누구였냐고요? 워렌 버핏. 어, 그래요? 오, 맞췄다. 아니네. 부자긴 부자군요. 워렌 버핏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 이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양자를 한 명 들였어요. 양자가 또 미국인이었어요. 미국인 양자 이름이 뭐냐면 존 머레이 포브스라는 포브스. 아, 그 잡지 포브스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 네. 네. 존 머레이 포브스란 양자를 들였는데 네. 그 오병감 밑에서 돈 버는 방법과 돈 관리하는 법, 무역을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 존 머레이 포브스가 내가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겠으니까 뭐 좀 챙겨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네. 그래서 오병감이 엄청나게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큰 자금을 줘요. 이거 가지고 너 사업하라고. 그래서 존 모레이 퍼브스가 돌아와가지고 대륙간 철도 사업을 시작을 해요. 네. 대륙간 철도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냥 진보 성향의 인물이었거든요. 당신 아직까지 이제 뉴욕이 미국이 그 흑인 노예를 그 남부 지방에서는 허용을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일리노이주 출신의 한 야망은 있으나 돈은 없고 빼기 없던 한 젊은 정치인을 만난 거예요. 네. 내가 너 스폰서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네 꿈을 펼쳐봐라. 어머나 멋있다. 존 머레이. 존 머레이. 포브스. 근데 내가 너한테 그 정치 자금을 대줄 텐데 이름은 알아들지 않겠냐. 그 링 형님이네. 그렇죠. 누구? 링 형님. 링 형님. 링이 누구야? 이름은 컨. 아! 너 이름 뭐니? 링. 제 이름이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박 대박. 그래서 약간 꼬리에 꼬리를 부는 그 스토리가 되는데. 이거 실화예요? 실화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아, 내가 어떻게 공영방송 거짓말을 해.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아편전쟁이 없었으면 오병감도 없었고 오병감이 없었으면 존 모레이 퍼브스도 없었고 존 모레이 퍼브스 없었으면 링컨도 없었다. 네. 오 대박이네. 이래서 썬킴 하는 거예요. 빠져들잖아요. 왜 거침없는 녀석들 왜 잘나가는지 알겠네. 아시겠죠? 아 나도 거기 한번 초대 좀 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그게 아마 내년도 방송 대상 산다.
아, 저 그 유대인들이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유대인이에요? 아니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엄마들의 권장 도서가 유대인처럼 교육하기 뭐 유대인처럼 뭐 하기 이게 진짜 많아요.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타고나기를 그런 경제 교육이라든지 자녀 교육에 타고난 건지 그 계기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유대인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건 아시죠? 독일 때문에 히틀러. 히틀러는 얼마 안 됐고. 하여튼 그 왜 나라가 없을까? 아, 그래요? 아니, 떠돌아 다녔으니까. 아, 그걸 뭐라고 그, 해야 돼? 디아스포라. 아, 디아스포라. 네. 디아스포라? 그 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몇십 년 후에 네.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요. 어디예요?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아,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속지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그 식민지를 로마 식민지를. 그 로마가 왜 그 지금 그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집착을 했냐면 멀잖아요. 먼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 안 했다고 로마가. 왜냐면 그 당시에 가장 우리 목숨과도 연결되고 귀한 물건이 뭐였냐? 소금이었어요. 오! 우리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근데 가장 퀄리티가 좋은 소금이 어디서 나냐면 사해바다 빙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옆에. 요르단과 옆에. 아. 그 사해에서 나는 그 소금이 가장 고퀄리티였어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나안 땅과 사해에서 나는 소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나온 게 샐러리가 그 샐러리. 소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뭔 소금이야? 살라리움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로 소금이 살라리움이거든요. 살라리움이 바뀌어가지고 샐러리가 된 거고 이게 그 살라리움이 또 프랑스로 건너가가지고 솜이란 단어가 됐거든요. 그 솜이 바뀐 것이 솔저예요. 왜냐면 그 당시 군인들이 다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거든.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티투스 황제가 그 당시 티투스 황제였는데 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그냥 속지가 아니라 직할령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니까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때 상당수의 이제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이건 나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딴 데로 되는 거. 아니 약간 그 라디오기 때문에. 아 네네네. 아 네. 귀가 많이 괴로우실 것 같아. 이민에 가는 거야? 이민을 가는 게 이민이 아니라 뿔뿔이 난민이 생긴 거예요. 난민이. 그거를 이제 방랑이란 뜻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상당수는 디아스포라로 이제 난민이 돼버리고 네. 또 상당히 많은 그 수의 유대인들은 로마 시내로 끌려가요. 끌려간 다음에 그 엄청나게 그 티투스 황제가 자기의 그 황제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로마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거든요. 그 건축에 동원을 해요. 그 건축물이 바로 콜로세움이요. 콜로세움들은 다 로마의 그 유대인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졌어요. 20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 나라가 없이 이제 떠돌아 다녔는데 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된 이후부터는 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딱 하나 이유 때문에 뭐요? 쟤네들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아 유대인이 어차피 그 유대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직접적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 유럽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 교리상 뭐라고 할까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를 한다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돈을 빌려야 되고 사람 살면서 또 갚아야 되고 또 고마움 표시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걸 누구 시킬까 하다가 그래 유대인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리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제 그 기독교의 유럽 치하에서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당연히 관공서에 취직은 안 되고 부동산 소유도 안 되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고리대급업을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이자놀이였어요. 이게 이제 흘러가지고 나중에 뭐 셰익스피어의 뭐 이 샤일록 베니시아 당하고 돈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나라도 없고 친구도 넌 믿어서 안 되고 유일하게 믿는 건 돈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타고났군요. 약간 안타까운 스토리죠.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가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샤일록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구두쇠 악독한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엉덩이 살 떼서 가슴 살 뭐 이런 거 떼라. 딱 정확하게 1파운드만 피 그러니까. 없이 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묘안을 낸 게 그럼 피는 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셰익스피어는 그러면은 유대인을 싫어했나 보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유대인을 좀 악독하게 표현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탈리아 베니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할까 subhuman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통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특히 독일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예 이름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독일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름을 한번 가져보자. 그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 자연을 바탕으로 이름을 짓자 해서 만든 것들이 뭐냐면 너 주변에 뭐 있니? 보니까 큰 바위가 하나 있네. 나는 내 성은 큰 바위로 할게. 하나, 아인, 돌, 슈타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원스톤. 그 사람도 유대인이요? 유대인이에요. 히틀러 때문에 미국으로 피난 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슈타인이 바위예요? 그러니까 원스톤이에요, 원스톤. 하나의 돌. 하나의 돌.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이름은 완전 다르는 게 좋네. 아우 웃겼어. 제일 웃겼어 오늘. 이름 따라가는 게 아니네요.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방금 알았네요. 스필버그. 아름다운 하천. 그분도 유대인이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유대인들이 CEO든지 대표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일단 미국에 있는 모든 메이저 영화사들 다 디즈니 빼고 월트 빼고. 다 그 소유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요? 파라마운틴 다 유대인들이에요. 워너 브라더스 워너라는 유대인 형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루퍼트 머독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2차 대전 하면은 히틀러가 악마고 유대인들이 정말 핍박받고 홀로코스트에 정말 맞아요. 그런 희생자라고 느끼죠. 물론 희생자가 맞지만 할리우드 영화계가 다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뭐랄까 컨트롤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수입이 안 되지만 꼭 매년에 한 편씩은 유대인들이 그 탄압을 받았던 홀로코스트 관련 영화들이 나와요. 그리고 반유대인 발언을 하면 바로 할리우드에서 아웃되는 게. 그렇구나. 그리고 또 별다방.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 CEO도 유대인이에요? 하워드 슐츠도 유대인. 진짜요? 머리 비달 삐입사 순 이것도 유대인. 에르메스. 아,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요?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렇죠. 조지 소로스는 누군데요? 그 유명한 부자 있어, 큰 부자, 투자자.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핍박 많이 받았는데 이재용밖에 생각이 안 나네. 큰 부자들은 많이 친하신가 봐요. 그렇구나. 아, 그럼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나? 지금 유대인 부자, 유대인이 어떻게 부자가 많은지 그렇게 경제관념이 뛰어나게 됐는지 그런데 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좀 그게 타고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미국 가셔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름 뒤에 슈타인이든지 버그가 붙으면은 유대인이에요. 다요? 그거 안 붙어도 유대인이 있는 거죠? 있죠. 대부분. 그럼 우리가 독일계 유대인이겠네요. 독일계 유대인이요.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카젠버그, 그다음에 무슨 무슨 만 이 붙은 것도 유대인이거든요. 폴 뉴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다른 얘기지만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거든요. 네. 어렸을 그렇지. 때 소원이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한번 추리 한번 만들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왜냐면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지. 유대교니까. 유대교니까. 아. 유대교는 크리스마스 안 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 그렇지. 전혀 다른 종교예요? 유대교는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네. 오, 그래요? 그럼 누가 네.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안 왔다고 믿는 거죠.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서만이 유일한 그 성서라고 믿는 거죠. 유대인들은. 네. 어렵네요. 종교는. 네. 그래서 나도 저도 사실 예전에 보면은 아니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메시아라고 믿지도 않는 예수를 왜 우리들은 다른 이제 많은 기독교나 뭐 이런 그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러면은 그 성지처럼 막 하느냐 그게 좀 이해가 제가 잘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늘 아, 그거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미국에서 기독교 시오니즘이라고 약간 짬뽕 개념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시오니즘은 말 그대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집단이에요. 예. 시오니즘, 자이오니즘이라고 기독교와는 교리상 맞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시오니즘은 아직까지 구세주가 안 왔다는데 기독교는 이미 오셨다잖아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뭘 했냐면 어차피 뿌리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우리 힘을 합치자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기독교 시오니즘이라는 이런 그 집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것이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 성조기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어쨌든 동서양 통틀어서 이 부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것도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다면서요? 많죠.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 네. 왜요? 왜 눈이 동그랗죠 이렇게? 난 결혼했는데 아무 부자가 안 되거든요. 아니 아직까지 뭐 어떤 결혼? 아 부자랑 결혼하는 거? 네. 아직. 마음의 부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분이 듣고 계시나 봐요, 이 방송. 결혼. 네, 또요. 에? 또. 결혼 가지고 부자 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심만삼이라는 중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말 명초. 그러니까 원나라가 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뜰 때 그때 트랜지션 교체기 때 중국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예. 심말 누구야? 그러니까 심만삼. 성은 심씨고 만삼. 이름 만삼이에요. 심만삼. 네. 이분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신용. 무조건 신용. 그러니까 내가 돈을 떼인을 하니더라도 난 빌려주겠다.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다. 오 뭐야. 그러니까 고마워서라도 물론 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고마워서라도 내가 이자가 5%인데 내가 10% 더 줄 수가 있고 소문 나는 거예요. 10만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은 다 빌려주다 가면 빌려준다. 그러면 물론 손해는 보겠지만 갖고 튀는 애들도 있겠지만 뭐 신용이 어느 정도 쌓이니까 잃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신용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10만 3이. 아니 10만 3이. 아, 나 진짜 방금 들은 것도 10만 3이. 네. 만 3이 친한가 봐. 아, 만 3 씨가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네. 아, 이런 식으로라도 신용 장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난 거부가 될 날이 올 거야. 하다가 그 당시 지금 그 소주라고 눈이 동그라죠. 아, 네, 소주. 항주 소주라고 지금 네. 상해 옆에 있는 도시예요. 네. 소주에서 가장 부자였던 육씨 재벌이 성이 육씨예요. 네. 6시간이라. 네. 육씨 재벌이 딱 와요. 네가 10만 3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신용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 좋은 걸 하나 맡겨도 되나?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세. 자신 있나? 네. 맡겨봐 주십시오. 내 마음 맡긴 거 아니야 또? 맞다. 우리 딸. 정말 지금 요즘 성인지 감성이 아니라 그 당시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딱 결혼이라고 했으니까. 눈치가 빠르지 나는. 내 딸을 너한테 주겠네. 6시간. 진짜요? 아니 딸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 정확한 기록에 따르면 이래요. 네. 얼굴은 난 안 보겠다.
하지만 저 육시 대감께서 나의 신용을 믿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의지해서 난 거부가 되겠다. 근데 샤라라라라라 너무 예뻐? 첫날 밤 보니까 너무 미인인 거예요. 세상 이러기 드문데 이러기는. 그래요? 예쁘면 우선 먼저 보여줬을 건데. 대박났네요. 하여간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부동산 투자, 투기 아니요. 투자 그다음에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당시 원나라 말기에 엄청나게 부자로 돈을 일구는데 문제가 그때 원나라 말기에 사방천지에서 이제 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살겠다. 나 밥 달라. 그 당시 이제 밀란을 이끌었던 농민군의 반란군 중에 투탑이 누구였냐면 한 명은 장사성이라는 소금 장수였어요. 네. 또 한 명은 주원장이라는 거짓 출신 도적대의 두 명이었어요. 네. 10만 3이 딱 고민하는 거야. 분명히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세상에 또 패권자가 될 건데 나 정말 줄 잘 서야 된다. 장사성이라는 염전 소금상일까 아니면은 주원장이라는 황건적 도적대 두목일까 하다가 그래도 장사를 해본 장사성이 이길 것 같다 해서 그쪽에 줄을 대버려요. 소금. 네. 소금 염전상한테. 네. 그래서 그쪽에 군자금이죠. 군자금을 엄청나게 대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원나라가 망하고 투탑만 남아요. 장사성 대 주원장. 주원장 대 장사성. 김원장 기자도 계시죠. 몰라 누구야? 의문의 일패네. 네. 김원장 몰라? KBS 아, 네. 김원장. 아, 몰라요. 지금 방콕가 있는. 아 그래요? 네. 붙었는데 이 주원장이 어떻게 싸워도 이 장사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야. 내가 군사가 없냐 뭐가 없냐. 알아보라고 왜 저 장사성이 저렇게 안 넘어가냐. 해봤더니 뒤에 심만삼이라는 당대 최고의 재벌이 있는 거예요. 군자금을 막 대주니까. 만삼 씨가 있지. 그래서 주원장이 쪽지를 보내요. 그 심만삼한테. 나한테도 좀 대달라고. 아 뭐야. 대주지. 아 그래가지고. 대줘요? 자기들끼리 신복되게 회의를 해요. 네. 어떡하냐. 이거 나 몰래 주원장한테 돈 댔다가는 지금 장사성한테 난 죽는다고. 그쵸. 난 지금 명목상은 합법적으로는 장사성을 밀고 있는데. 지원하십시오. 지원하면 안 됩니다. 지원하십시오. 모든 건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 그래서 몰래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다가 결국에는 이 원탑이 주원장이 돼버려요. 어머나. 그 주원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무제 명나라의 태조거든요. 통일이 됐어. 야 그때 장사상 밑에 줄 쓴 놈들 구족을 멸하라고 다 죽여버려 진짜. 너 10만 3 어떻게 돼? 막판에 네가 나한테 좀 군자금을 대준 거 그것 때문에 봐주겠다고. 10만 3은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렇네요. 허걱 했다가 어떻게 하면 주원장한테 잘 보일까? 잘 보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당시는 중국이 수도가 남경이었어요. 난징 지금 상하이 옆에. 주원장이 자 이제 새로운 수도는 남경이다. 이 남경에 나만의 주원장의 큰 성을 만들겠다. 각자 십시일반 돈 내라. 이렇게 됐어요. 네. 10만 3이 이때다. 배야 제가 남경성의 공사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제가 완공을 하겠습니다. 제 돈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 만들어라! 하오! 한 거예요. 네. 열심히 만들었어. 네.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원래 공기가 12월 1일까지 만들어라 했는데 네. 너무 빨리 만들어가지고 11월 1일 한 달 먼저 만든 거예요. 아~ 너무 기쁜 거죠. 10만 3은. 네. 이걸 자랑하러 갔어요. 그쵸. 배야! 제가 한 달이나 먼저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은 100만 냥을 풀어가지고 병사들에게 잔치를 열어도 되겠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여기에 주원장이 야, 너 네가 뭔데?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뭐 100만 냥을 네가 풀어? 내 군사들한테? 저걸 콱 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황후가 말려요. 폐하. 스탑. 그래도 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날릴까 명분만 찾아야 되죠. 네. 죽일 명분이요. 그래서 주원장이 어떻게 명분을 찾냐면 한 번은 여봐라 10만 3. 네 배야 내가 내일 모레 너희 집 가서 내가 저녁을 얻어먹을 것이니까 주환상을 준비해라. 네 배야 가요. 네. 뚱땅뚱땅뚱땅
갔는데 저기 저 배야 근데 드시고 싶은 요리가 뭡니까? 내가 돼지 족발을 좋아한다. 당연히 만들어야지 돼지 족발을 그럼요. 10만 삼은 안 거예요. 뭘? 날 죽이려고 한다. 오, 맛이 없다고? 아니요. 아니, 선 교수님 그런데 우리 시간 다 돼서 조금만 좀 이제 축약해서. 알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예. 그 주원장의 주도 중국말로 주잖아요. 그런데 예. 중국어 그러니까 우리로 제육볶음 할 때 제자 있잖아요. 예. 돼지 제. 네. 제도 중국 발음이 주예요. 네. 아. 물어봤겠죠. 주원장이. 너 지금 삶고 칼질하는 게 뭐냐? 아. 주인데요. 그러면 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죽여. 이 명분으로 갔는데 신만삼이 머리를 쓴 거지. 물어봤어요. 신만삼이 너 지금 푹 삶아가지고 지금 칼로 썰고 있는 게 뭐냐? 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네. 제달입니다. 그래서 만삼제, 만삼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지금도 그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가시면은 상해나 남경 또는 항주 소주 가면은 우리나라 장충동 족발과 똑같은 족발을 팔아요. 그 족발 이름이 만삼제 족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키스토리가 다 그 다 이유가 있었네요. 자 오늘 어쨌든 그 옛날 부자들의 재테크 문제였는데 좀 주제가 약간 거덜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아주 유익했습니다. 말로 장사해서 돈 버시면 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썬킴 사이버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